진짜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지금 대학 붙은 상태면은 이거 보면서 대학교는 진짜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알고 갈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온 메모장 컨텐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주제는 저번에 했었던 대학 가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의 반대로 대학 가면 하기 좋은 거, 뭐 추천할 만한 거 이것들을 위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수능 시즌이잖아요. 많은 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대학생활 이야기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가면 꼭 해야 되는 것. 자, 일단 대학교 선배로서 말해줄게요. 1번 과팅 합니다. 이거는 빠질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필수! 필수! 별표 5개 올려줍니다, 저는. 과팅이 막 되게 부끄럽거나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게 전혀 아니야.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수많은 과들과 과팅을 항상 진행을 했었었는데 진짜 막 내가 여자친구를 만들려고 막 어떤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과팅이 아니라 그냥 다른 과 친구들이랑 협업도 할 수 있고 좋은 친구로도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내가 예를 들면은 연기과랑 그 과팅을 했어. 근데 나 영상 과잖아. 그럼 우리 영화 찍을 때 배우가 필요해. 그러면 어? 야, 다음에 우리 영화 찍을 때 배우 해줄래? 하면서 또 그렇게 친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또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다른 과의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있잖아요. 를 핑계로 과팅을 진행하면서 이제 또 연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과팅은 소개팅이 아니에요. 1대1이 아닙니다. 그 말인 즉슨 망할 확률도 거의 없어. 4대4로 나갔어. 그럼 4명 중에 한 명만 마음에 들어도 돼. 내가 그 사람을 쟁취하면 되는 거야. 가자마자 친구들한테 바로 얘기해. 야, 나는 저 3번째 분. 나도 3번째 분인데 이러면 뭐 가위바위보를 하던지 니들끼리 알아서 치고받고 싸우던지 그렇게 과팅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불알 친구인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과팅을 나갔었거든요. 엄청 웃긴 애들이랑 과팅을 나갔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는 어떤 경쟁을 하냐면 저 여자를 꼬시자 이런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 나가서 누가 더 많이 웃겼냐를 대결하려고 나갔었어. 막 계속 드립만 엄청 난무하는 거야. 계속 웃겨주고 드립치고 상대분들을 엄청 웃겨줬었죠. 우리 학교에 학과 중에 개그맨 학과가 있었어요. 예능 전공 학과가 있었어. 그러니까 예능 전공이면 엄청 웃긴 분들이고 개그맨 분들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랑 과팅했던 분들 중에 한 명이 그 에브리타임에 올려준 거야. 아, 영상 제작과 남자들 4명이랑 과팅했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예능과 사람들보다 더 웃기다. 당장 영재과랑 과팅해라 막 이러면서 누가 글을 올려줬었어. 그래서 우리 애들 멤버들끼리 그냥 광대 배틀을 하러 간 거지. 그래가지고 하루 과팅만 한 4번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과팅은 진짜 재밌는 경험이다. 두 번째로는 저는 이거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MT 참여. MT 초반에 이제 뭐 그런 친구들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하다가 대학교 와가지고 이제 연인이 아 MT 안 갔으면 좋겠어 해서 MT 안 간 애들 있어.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애들이에요. 대부분이 우리 동기 중에 MT 안 갔다가 동아리도 안 들어가고 대학교 생활도 잘 안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그냥 휴학한 애도 있었어. 뭐 근데 휴학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MT 참여를 해야 선배들이랑도 친해지고 동기들이랑도 훨씬 친해지고 서로 건너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자리거든요. 나를 막 보여주고 뽐내주는 자리가 아니라 나도 가서 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자리야. 그러면서 술 먹으면서 또 친구가 되고 친해지고 야 우리 다음에 뭐 하면은 같이 프로젝트 진행해보자 하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미래를 또 함께 그리고 하는 동기들도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MT 참여는 필수. 근데 만취하지 마. 저처럼 만취해서 기억 잃으시면은 다음날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 MT 때 만취해서 기억을 잃었거든요. 모르는 동기들이랑 막 셀카 뒤지게 많이 찍혀있고 좀비방 가서 자고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MT 참여는 대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다질 수 있기 때문에 MT 참여는 진짜 좋다. 아, 그리고 학교에서 생각보다 지원을 많이 해줘요. 뭐 저런 해외 연수나 교환학생이나 뭐 계절학기 중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하거나 이런 거 있어. 내 친구 지윤이도 우리 학교에서 하는 방학 동안 미국 갔다 오는 프로젝트 있었어. 어느 정도는 지원해줘요. 뭐 비행기 값을 지원해준다든지 뭐 숙소를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걸로 이제 지원해주는 게 있어서 학교 행사 참여 많이 하기. 학교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4번 동아리. 동아리 가입하기. 뭐 여러 개를 가입해라라고 할 건 아니지만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동아리도 대학교에서 등록금 내고 다니는데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자기한테 잘 맞는 동아리를 찾는 게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힙합 동아리 들어가가지고 이제 형들이 너 가사 써와봐 해서 네? 하고 가사 써왔는데 어? 너 가사 좋은데? 너 이번에 공연할 때 참여해 해가지고 동아리 사이퍼 공연에 참여시켜준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랩을 했어. 근데 사람들이 환호를 너무 해주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내 랩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준다고? 그럼 나도 음악 시작해볼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제 음악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어. 그거 외에 저도 이제 과 동아리라고 있어요. 저는 과 동아리도 이제 영상학과 영상 동아리가 있는데 그분들이랑은 지금도 대대적으로 쭉 이어오면서 연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진짜 들어갈 직장이 없다 그러면은 역대 대대 동아리 그 톡방이 있어. 전체 톡방 몇백 명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만약에 내가 혹시 제가 이런 곳으로 취업하고 싶은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 선배님들이 다 도와주셔요. 그런 연줄이 또 돼.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본인이 가고 싶은 잘 맞는 동아리 찾으면은 정말 좋아요. 아 꼭 해야 되는 거에 CC 넣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CC? 근데 저는 CC 추천하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근데 학기 초는 피하자. 대학 가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추가로 넣기만 할게요. CC 하면 대학생활 재밌게 할 수 있어. 근데 CC가 위험한 건 뭐냐면 헤어지어서 위험한 거야. 대학생활 하는 동안 안 헤어질 자신이 있으면 CC 한 번쯤 하는 건 좋아. 근데 1학년은 진짜 위험해요. 1학년 이 친구가 잘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어색한 사이에서 이제 친해지면서 설레가지고 연애했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생각보다 정상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CC는 학기 초는 안 돼. 신입생 때는 X. 아 이거 그럼 그렇게 할게요. CC 조심히 하기. 아 출석 잘하기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 꿀팁이다. 출석 잘하기. 대학교 2년 다니고 휴학했었는데 저 2년 다니는 동안 수업 빠진 게 한 번인가 밖에 없어요. 전 모든 수업을 다 풀 강의로 다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선배님들이 뭐 3번까지만 빠지면 된다, 4번부터는 F를 맞기 때문에 수업은 3번까지 빠져도 된다 이러는데 4번부터 F인 것 뿐이지 3번까지 빠지면 성적 개박살 나요. 3번 빠지면 뭐 C 맞거나 D 플러스 맞거나 이렇게 돼. 그러다 재수강해야 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껴두다가 너무 아프거나 아니면 좀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이러면 한 번 정도 빠지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뭐 3번까지 빠지고 이거 안전하니까 뭐 아 오늘 한번 빠져야지, 아직 두 번 남았네, 두 번 언제 빠지지, 오늘 술 먹으니까 내일 수업 빠져야지 이러고 빠지는 건 절대 안 돼. 출석 점수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출석 잘하기. 아 이거는 뭐 다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수강 신청 잘하기 이거는 진짜 내 한 학기를 천국으로 만드냐 지옥으로 만드냐의 차이예요.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수강 신청 잘하면 월요일 금일 공강도 만들 수 있는데 잘못하면 월화수목금 다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분 나쁜 게 내 친구들은 다 금요일 공강인데 나는 금요일 공강 아니어서 애들은 다 목요일에 술 먹는데 근데 난 목요일에 술 먹으면 금요일날 만취한 상태로 숙취 많은 상태로 금요일날 학교를 가야 되는 거야. 너무 속상해. 근데 수강 신청하고 나서 모든 대학교에 커뮤니티가 있어요. 에브리타임이라고. 에브리타임에 이제 과목을 교환하는 사람들도 있어. 수강 신청을 해놓고 취소하거나 이런 정정 기간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영상 분석이라는 수업을 들으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시간에 다른 수업 듣는 게 더 나한테 잘 맞을 것 같아. 그럼 취소하고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걸 취소할 때 아깝잖아. 나도 누구랑 교환하면 좋잖아. 혹시 저 영상 분석 가지고 있는데 뭐 영화 제작 수업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랑 교환하실래요? 이런 거를 커뮤니티 통해서 교환하면은 서로서로 좋은 거잖아요. 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를 이용해가지고 서로서로 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도 교환하면서 수강 신청뿐만 아니라 에브리타임을 통해서 과팅을 진행한 적도 있고요. 저희 영상 제작과 미남 4명 있는데 저희랑 과팅하실 미녀 4분 모십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과팅을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이용 잘하기 이것도 중요합니다. 메모. 아 팀플 조별 과제 같은 거 무조건 열심히 하기. 이거는 팀플은 뭐 본인이 그냥 버스 탔다고 개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뒷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팀플에서 잘 해가지고 좋은 이야기 도는 게 훨씬 좋아. 내 인생 사는데도 도움이 되고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팀플 열심히 하는 거는 내 미래에도 도움이 돼요. 뭐 우리의 어떤 동기들의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뿐만이 아니라 팀플이 결국에는 사회생활이야.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해도 결국 팀플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나서가지고 리더를 해라 뭐 네가 무조건 발표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어쨌든 주도를 해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대답도 잘해주고 예쁘게 말해주고 사람들이 잘 안 나서는 것 같으면 내가 하나라도 더 나서서 하고 잘 일 분배해서 하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기 초에 팀플레이 한두 번 하고 나면은 사람들 파가 갈려요. 막 쟤는 절대 같은 팀 하지 말아라 막 욕먹는 애들이 나뉘어. 뒷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니까 진짜 잘해야 돼. 아 그거 있네. 학교에서 일 시켜주는 거 있잖아. 학교에서 일 시켜주는 거 근로장학생 이거 굉장히 좋아요. 학교 내에서 필요한 업무를 보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는 거야. 아 성적 보고 뽑아? 학점이 중요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출석 잘하고 수강신청 잘하기 이거 중요합니다. 근로장학생으로 돈 벌기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나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대학 가서 꼭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 나대기였어. 대학 가서 나대지는 마세요. 얌전히 이것저것 잘 참여하면서 야물딱진 학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아 이거 좀 야무진데? 이거는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거야. 진짜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지금 대학 붙은 상태면은 이거 보면서 대학교는 진짜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알고 갈 수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댓글에 내가 대학교 다녀봤는데 이거 진짜 개꿀팁이다 하는 거 있으면은 달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학교 가면 꼭 해야 되는 거 추천하는 리스트들 10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요. 많은 수험생분들
수능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얻으시고 진짜 꼭 원하는 대학교 가시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안녕.